이거는 대고 쏘면은 우리가 의도한 곳에 깊이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게 저희가 쓰는 무바늘 두피 문신. 저희가 무바늘 두피 문신 요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젯에 저희가 쓰는 핸드피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두피 문신을 하는 거죠. 기계로 따지자면 물론 이게 장비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실제는 길게 연결돼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핸드피스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보시면 보이시나요? 끝이 약간 볼펜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끝이 좀 뭉툭하죠. 뭉툭하고 뭉툭합니다. 그래서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찔러도 아프지 않고 바깥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표피거든요. 그리고 이게 분홍색으로 시작하는 여기를 진피라고 해요. 진피라고 여기는 각질이 생겼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진피 상부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 분홍색 부분의 위쪽에 색소를 위치시켜야 됩니다. 이 모낭의 길이를 한 한국 사람 한 5mm 정도 봐요. 요 피부에서부터 5mm 정도 보는데 색소를 여기다 놓진 않죠. 지금 아까 핑크색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위에 상부에 놓는데 한 1에서 2mm 정도 되거든요.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피부를 뚫고 저희가 색소를 이렇게 넣는 방법이 기존에 이제 바늘 두피 문신이라면 이거는 진피 이렇게 대고 퍽 하고 쏴요. 저희가 이 기계 안쪽에서 물방울을 터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생기면서 여기 있는 고무막이 있거든요. 고무막이 탕 튕겨지면서 색소가 촥 뿌려지는 건데 이제 굉장히 압력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피부를 관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피부에 대고 팡 쏘면 이게 저희가 이제 디지털로 위치를 조절시킬 수가 있어요. 압력을 세게 하면 이 안쪽까지도 들어가는 거고 압력을 약하게 하면은 표피층에만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고 팡, 팡, 팡 이렇게 쏘면 색소가 여기 진피 상부에 위치 일정하게 바늘은 시술자가 이제 하나하나 그 깊이를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대고 쏘면은 우리가 의도한 곳에 깊이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게 저희가 쓰는 무바늘 두피 문신 기계의 핸드피스였습니다.